그렇죠. 굉장히 유사합니다. 유사해요? 유산소 운동을 네. 너무 과하게 거의, 하는 거. 거의 맞추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위험한 다이어트 톱3. 2위는 바로 이겁니다. 자, 과연 2위입니다. 잘못된 운동법. 잘못된 운동법. 특히 요새 봄철이 되고 나면은 새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또 네.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새로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네. 많이 계시는데요. 근데 문제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별로 고려하지 않고 운동을 하시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추천하는 가장 좋은 운동 중에 하나가 바로 걷기가 되겠습니다. 일반 걸음도 도움이 되지만 일반 걸음보다는 팔을 크게 하면서 약간 보폭을 크게 하면서 하는 파워워킹. 파이팅 워킹이 되겠습니다. 걷는 게 좋네요. 네. 네. 특히 걸으실 때는 그 한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지 않게 조심해서 네. 걸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밸런스가 맞아야 되니까요, 잘,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걸으면 잘 걸으시나요? 네, 전문적으로 체크하지 않아도 네네. 누구나 네. 손쉽게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균형감각 테스트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아니, 뭐죠, 선생님, 이거? 네, 요거는 바로 신문지나 또는 테이프를 이용해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네. 바닥에 놓고 네. 제자리 걸음을 걸으십니다. 단 눈을 감고 보시기 바랍니다. 깜짝이야. 누구가 생각나네. 자, 누구 먼저 해보실래요? 눈 감고. 약 20회 정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눈을 감으시고요. 선생님 카운트 해주실 거예요? 네. 제가 해줄게요. 알겠습니다. 김연아 선수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그러세요. 예. 받아보세요. 받아보세요. 시작. 하나.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오, 자, 어머, 어우, 네, 정말 운동. 아, 오, 잘한다. 네, 그대로 보시면요. 나갈 뻔했어요. 왼쪽으로 가 있는. 네, 왼쪽으로 지금 치우치셨는데요. 네. 와, 이런 경우에는 오른쪽 근육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른쪽 근육이요. 네, 걸으실 때 오른쪽으로 힘을 주지 않고 걸으시기 때문에 우와, 왼쪽 근육으로 여기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쪽에 와 있네요. 김준현 씨한테 정말 인상 나올 것 같아요. 해봐야 돼요. 이 신문지 왜냐면 김준현 씨가 이제 잠시 후에 이제 저기 들어가야 되겠네 식장을. 네. 사실상요. 예, 잘 걸어야죠. 이쪽 가면 안 되니까. 자, 갑니다. 네. 신랑 입장 입장. 하나 둘 팔 팔 같이 팔 팔 팔 그렇죠. 눈 감고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얼마나 가고 싶으면. 아. 잠깐 얼마나 가고 싶으면 이렇게 나왔어요. 앞으로 지금 한참 나왔어요, 벗어나서. 아, 예. 네, 많이 나왔어요. 배 때문이네요, 그러면. 배 좀 죽어요. 약간 이제 운동하시는 자세가, 앞으로 쏠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상방을 향해서 약간 전방, 5m 내지 10m를 네, 주시하시는 멀리. 습관이 예. 필요하겠습니다. 아. 이제 1위 남겨놓고 있습니다. 1위! 보시죠.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건강에 큰 해가 될 수 있는 위험한 다이어트 3위 다이어트 음료. 평생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다이어트 2위 잘못된 운동 자세. 그렇다면 모르면 독, 꼭 알아야 할 위험한 다이어트 1위는 무엇일까요? 감량 비법 궁금해. 모유수요. 모유수가 다이어트 좋다더니 정말이네. 어쩜 저렇게 날씬할까? 윤서야, 엄마 쭈쭈 많이 먹고 쑥쑥 자라렴. 그래야 엄마 살도 쭉쭉 빠진대. 알았지? 임신 후 15kg이나 체중이 늘어난 보영 씨. 모유 수유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말에 열심히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데요. 그날 오후 아기와 함께 장보러 나온 보영 씨. 물가가 또 올랐네. 윤서 엄마! 장보러 왔어? 영서 엄마. 5분간만 삼겹살 세일한대. 윤서 엄마 얼른 가서 사. 3분 남았다. 우리 집은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야채값이 또 올랐네. 맞아. 하루가 멀다 하고 재료값이 오르네. 아유, 윤서야. 많이 컸네. 어째 볼수록 점점 더 예뻐지는 것 같아. 요즘 들어 윤서가 이쁜 짓을 많이 하긴 해. 아빠가 윤서에게 살살 논다니까. 그러게. 딸은 확실히 키우는 재미가 있긴 해. 어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나 빨리 가서 밥 해야겠다. 윤서 엄마, 나 먼저 갈게. 그래, 먼저 가. 윤서야, 나중에 또 보자. 평소 알뜰한 보영 씨. 하나라도 저렴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꼼꼼하게 장을 봅니다. 그날 저녁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남편이 아내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딸 윤수와 재밌게 놀아주는데요.